광주 동구가 보행 공간 침해 등 장소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예술의 거리 조각품을 옮깁니다. 동구는 예술의 거리 조각품 18점 가운데 6점을 산수 1구역 소공원으로, 4점을 동구문화센터, 도시재생지원센터, 동구마루 등 공공시설로 이설하고, 10점은 동부경찰서 앞 등 예술의 거리 일원의 보행 공간을 고려해 재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동구는 조각품의 뒷면을 감상할 수 없는 획일적인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차량, 시민 통행 불편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.